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오프 커스오프 튼피아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제 유튜버 친구 채른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거든요. 그런데 제 냉장고를 보더니 막, 야 자취생이 이렇게까지 잘 챙겨 먹는 거 진짜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친구들이 냉장고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다 저처럼 이렇게 잘 챙겨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요청해주시는 제 전남친 샐러드 레시피 재료를 손질을 하다가 이제 냉장고가 조금 알록달록하게 잘 채워져가지고 냉장고를 한번 소개해드리는 콘텐츠를 찍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은 100% 내돈내산이에요. 협찬 광고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번 리뷰 영상은 소니 ZV-1의 쇼케이스 보드를 사용해볼 건데요. 근접한 피사체에 빠르게 초점을 맞춰주며 뒷배경도 날려주는 리뷰에 아주 최적화된 기능입니다. 저는 성질 급한 한국인이기 때문에 월 2,900원 내고 로켓프레시를 정말 애용하고 있어요. 월 2,900원만 내면 모든 채소랑 거의 물건들이 문 앞에 새벽에 딱 도착을 하니까 가끔씩은 저 기상시간보다 더 일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마켓에 보통 세 가지를 쓰는데요. 다신샵, 다노... 아이고... 어머! 다신샵, 다노샵, 그리고 랭킹닷컴 이 세 가지를 주로 씁니다. 혹시 좋은 마켓 있으면은 저한테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많이 사 먹어보고 리뷰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냉장고 한번 보러 가실게요. 일단은 냉장고 앞에 이렇게 제가 수기로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붙여놨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은 막 배가 출출하고 배가 고픈데 막 뭘 만들어 먹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냥 와서 딱 보고 아 그래 이 메뉴로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냉장고를 열면은 식단 선택하는 게 좀 더 쉽더라고요.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알록달록하죠? 예쁘죠? 얘는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ABC 주스 있잖아요. 그 아 시끄러. 그 재료들을 이렇게 미리 썰어가지고 아 제발. 이렇게 썰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보관을 해놔요. 그러면은 아침에 당근 7조각, 비트 7조각, 그리고 사과 반 조각 넣어가지고 ABC 주스를 만들어 먹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남친 이제 레시피에 들어가는 베이스 채소들인데요. 오늘은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미리 채 썰고 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락앤락에 넣어놓으면은 금방금방 빼서 믹싱볼에 넣어서 저어주기만 하면은 바로 샐러드가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간편합니다. 그리고 샐러드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또 이제 양송이랑 파프리카까지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놔요. 아 여러분 이거는 스위트콘인데요. 이거 우리 보통 다른 거 오뚜기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오뚜기 스위트콘은 좀 저한테 너무 달아가지고 얘를 사봤는데 얘는 진짜 한 개도 안 달고 담백한 맛이 나거든요. 정말 저는 추천합니다 이거. 그리고 모든 음식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올리브입니다. 근데 솔직히 얘네는 제가 원래 사던 게 없어서 얘네를 샀는데 그 이마트에 가면은 한 개에 1,900원짜리 유리병으로 파는 거 있거든요. 보통 그거 사거든요. 그거 꼭 사세요. 진짜 싼데 맛있어요. 저는 아침에 무조건 과일을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좀 보관 기간이 긴 애들 보통 이렇게 감이나 사과 이렇게 감이나 이렇게 사과 이렇게 딱딱한 것들은 조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둘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제철인 딸기랑 블루베리까지 이렇게 과일은 네 종류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치즈 개덕후기 때문에 집에 꼭 치즈 한 가지 종류 이상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있는 거는 모짜렐라 치즈. 샐러드에 넣어 먹기도 좋고 토마토랑 같이 곁들여 먹기도 좋고 엄청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린 요거트 요즘인데요. 얘는 쿠팡 프레쉬에 있어서 구매를 했어요. 원래 먹던 거는 다신샵에서 파는 그 그린 요거트인데 제가 원래 먹는 그 다신샵 요거트는 조금 포슬포슬한 맛이 있으면은 얘는 좀 꾸덕꾸덕한 맛이 있어가지고 기호에 따라서 그거나 이거 한번 드셔보면 좋을 거예요. 제 사랑 낫또도 있네요. 낫또는 그냥 아무거나 사는 것 같아요. 맛있는 낫또 따로 있나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계란 같은 거 저는 삶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쿠팡에 곰곰 반숙란 이거 사 먹어요.
이거 되게 안 짜서 좋거든요. 아니 편의점에서 사 먹는 그 감동란인가 걔는 좀 너무 짜워가지고 짜지 않은 반숙면을 찾다가 저는 얘를 정착했습니다. 얘는 제 이전 영상에 나온 제 생 닭가슴살이에요. 얘는 안심살이지만 저는 안심살 먹는 걸 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뭐 단백질도 닭가슴살이랑 비슷한데 힘줄이 있어서 좀 질겅질겅 씻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 브랜드는 신선해고요. 차상원 씨가 선전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랭킹닷컴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간식이 더 있습니다. 곤약 젤리인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먹어본 곤약 젤리 중에서 제일 인공적인 맛이 덜 나는 거예요. 어디 거니? 더 좋은의 한 끼 곤약 젤리.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울트라 펌킨에서 티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스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선물 받았고요. 리뷰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뭔가 배가 고픈데 살찌긴 싶고 뭐 먹고 싶고 뭐 먹기 싫을 때 먹는 애들이 얘네 둘이에요. 얘네 둘이랑 펌킨 차까지 이렇게 세 가지. 아 여러분 저는 밥 먹고 난 다음에 입이 심심하거나 아니면 뭘 좀 더 주워 먹고 싶다 하면은 이 카카오 닙스를 먹어요. 진짜 생 카카오 닙스니까 숟가락 한 개 정도 퍼먹으면 초콜릿 맛도 나면서 입 안 정리도 깔끔하게 되고 이거 진짜 간식거리로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빠진 샐러리입니다. 샐러리 되게 가격도 저렴한데 이렇게 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배고플 때 이렇게 옴뇸뇸뇸 먹기 되게 좋아요. 곤약이 있는데요. 저는 뭐 시중에 맛있게 만들어져 있는 곤약면들이 많긴 한데 저는 생 실곤약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얘랑 닭가슴살이랑 오이랑 스리라차 이 조합을 먹으면은 진짜 속이 완전 시원해요. 두 번째 서랍에는 짜잔 빵이 있는데 제가 다신샵에서 맨날 시켜 먹는 거거든요. 통밀빵 견과류 식빵. 이거 샐러드에 같이 넣어 먹어도 데코하기 너무 예쁘고 안에 보면은 이렇게 견과류가 막 박혀 있어가지고 막 오독오독 씹히는 맛도 나고 좋아요. 카카오빵 초코 맛이 나는 빵인데요. 그냥 맛있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제 저번 영상에 나왔던 요 아이 통밀빵 흑임자빵이에요. 이렇게 베이글인데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쪽 이렇게 사이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조미료라든지 아니면 소스 그리고 액체류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스가 뭐냐고 댓글에서 물으시던데 저는 그냥 일반 오리엔탈 소스를 제일 좋아해요. 얘네는 패시홈의 소스인데요 조금 새로운 소스를 시도해볼까 라면서 4개나 시켰지만 요거 성공한 거는 요거 2개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얘가 진짜 존맛탱이거든요. 이거 보니까 다른 유튜버들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 없이 100% 땅콩으로만 되어 있는 땅콩 소스입니다. 이거 피넛버터랑 사과 조합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는데 말 나온 김에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다이어터라면 빠질 수 없는 우리 스리라차 소스. 스리라차 소스 그렇게 매운 편은 아니라던데 저는 왜 이렇게 매운지. 그 스리라차 노래 있잖아요. Girl you got a body like sriracha. That girl will be smoking hot. Seriously. 그리고 여러분 전남친 샐러드에 조금 비장의 무기 같은 느낌? 바로 다진 마늘입니다. 닭가슴살을 다진 마늘에 볶아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저는 탄산수를 즐겨 마시는데요. 얘는 초저 탄산수라고요. 원래 트레비를 먹다가 얘로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목 넘김이 부드러운 탄산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를 제가 맛있게 먹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잠시만요. 요거 있거든요. 콜드브루티? 담티 건데 이거를 넣으면은 색깔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얘가 엄청 시뻘개질 건데 일단은 리뷰 다 할 때쯤 얘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유제품을 되게 많이 먹는데요. 이렇게 통에 들은 우유를 사는 게 아니라 이런 팩에 들은 걸 산 이유가 제가 아침마다 뮤즐리 같은 거 먹잖아요. 시리얼 같은 거.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통에 들은 우유를 사니까 우유를 계속 추가해가지고 리필을 해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 한 팩에 해당하는 양의 뮤즐리만 먹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팩 두유를 이렇게 냉장고 안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팩으로 된 걸로 그런 시리얼류를 먹으니까 조금 더 절제가 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시리얼 무한 리필로 해서 드시는 분 계시면은 이렇게 팩으로 된 두유를 안에 한번 넣어놔 보세요. 아, 유일한 아까 심술. 이거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네. 냉동실 같은 경우는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층층별로. 일단 맨 위에 층부터 보여드리면은 얼음은 잠시 빼놓고 여기는 일단 냉동 과일류가 있어요. 곰곰 냉동 딸기랑 얼린 바나나. 아 너무 초라한데? 쿠팡에서 산 내추럴 킹덤 냉동 과일인데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해산물이 들어있어요. 얼린 오징어랑 연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귀찮아서 저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간식 브라우니가 있습니다. 얘는 단호샵에서 샀고 제 다이어트 초창기부터 거의 제 다이어트 여정을 함께한 놈인데요. 진짜 꾸덕하고 뭐 성분도 되게 괜찮고 열량도 괜찮고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얘가 품절이 좀 자주 됩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칸 짠! 제 닭가슴살 존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제일 많이 먹는 신선의 이 닭가슴살 그리고 안심살 두 가지 있고요. 이거는 뭔가 제가 정말 급할 때 뭔가 한 손에 밥을 먹고 다른 한 손으로는 뭐 작업을 해야 될 때 먹는 애예요. 그리고 제 기준 닭가슴살 중에서 제일 만만한 스테이크 형식의 닭가슴살이 있고요. 얘도 랭킹닷컴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랑크 종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후랑크류가 배가 제일 잘 차는 것 같아요. 레인지 돌려서 이렇게 토막토막 돼서 먹는데 토막 개수가 많다 보니까 되게 좀 배가 엄청 잘 차. 그래서 저는 후랑크류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노샵에서 산 닭가슴살 볼인데요. 얘는 육즙이 조금 많아가지고 막 탱글탱글하고 맛있어요. 근데 뭔가 숫자의 함정이랄까? 다섯 개밖에 없어서 좀 먹으면 많이 아쉬워요. 양이. 솔직히 중량 그램은 다 100g으로 똑같은데 얘는 뭔가 다섯 개 하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워. 배가 잘 안 차. 마지막 서랍입니다. 제가 한식을 정말 좋아하는데 한식 다이어트 도시락은 좀 찾기가 힘들었는데 마침 단호샵에서 작년에 이거를 딱 출시해가지고 진짜 이거 전 패키지로 한 두 번은 사 먹은 것 같아요. 뭐 다이어트식 도시락이라지만은 진짜 맛은 정말 일반식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소고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생일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뭐 일반적인 기프티콘, 뭐 치킨이나 그런 걸 못 보내주다 보니까 아예 그냥 소고기를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직까지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냉장고랑 팬트리 투어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아무래도 음식을 주로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좀 막 가공식품 소개보다는 좀 원재료 소개 위주가 많았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공식품을 사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저렇게 재료를 손질해가지고 드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내가 내 손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잘 알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움직임이잖아요. 이렇게 생활 속 움직임을 높여주는 거는 진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일상생활 하면서 조금씩 더 움직이는 거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감량이 됩니다. 생활 속 움직임 늘리기로 제가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저렇게 재료 손질하는 거 그리고 먹자마자 바로 설거지 하는 거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 꼭 한번 해보세요. 식후 설거지는 진짜 소화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고 재료 준비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해줍니다. 운동보다는 칼로리 조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전 그렇던데. 여튼 오늘 결론은 가공 음식도 너무 좋지만 스스로 재료를 손질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 습관을 기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탄산수에 탄 히비스커스 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완전 색깔이 완전 붉어졌죠? 얘를 이렇게 얼음 컵에다가 따르면은 짠! 진짜 예쁘죠? 진짜 살짝 쏘는 탄산의 히비스커스 맛이
아 정말 카페 갈 필요가 없어. 여러분 담티 콜드브루티의 초장 탄산수입니다. 꼭 이 조합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 냉장고 내용물들 참조하셔가지고 본인의 식량 창고를 좀 더 건강하게 채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찍고 나니까 컨텐츠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많이 죄송하네요. 그냥 내 냉장고 자랑한 것 같아. 그럼 오늘도 결점 없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빠잉!